신도림동 일대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내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된 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반기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이 열렸습니다. 꿈마을 도서관에서 한 권의 역사 자서전 쓰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구로 평생학습관 2관에서 하반기 부모성장 교실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뉴스 매거진입니다. 너무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은 영유아들과 함께 가기엔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내년 12월 구로엔 영유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신도림동 일대의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적의 도서관이 내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설계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이 설계를 완성하고 지난 29일 구로구에 설계도를 전달했는데요. 영아, 유아, 어린이 등 연령대별 맞춤 공간을 마련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유아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다른 도서관과 달리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온돌방에서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기적의 도서관에 어린이집도 더해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림동에 도서관과 어린이집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복합도서관이 될 예정입니다. 구로구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바퀴벌레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전문업체가 직접 다니며 사후까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된 활동 공간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구로구는 최근 비가 자주 내리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경로당에 바퀴벌레 등 해충 출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어르신들의 얘기가 있어 방역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동안 구립 경로당과 관리 주체가 없는 사립 경로당에 한해 방역을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관리 주체 구분 없이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경로당마다요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님이 우리네가 신청한 걸 얘기한 걸 듣고서 실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실행이 됐어요. 구로구 노인 양반들의 전부 건강에 너무 좋지 않겠는가. 관내 전체 경로당 189개소 중 96개소가 방역을 희망해 전문업체가 10일까지 진행했는데요. 방역 후 6개월 이내 바퀴벌레가 발견될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펼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구로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반기 자동차 자가정비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교실은 자가운전자들이 스스로 자동차를 점검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자동차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교통사고 예방과 대처법 등의 수업이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자가정비 교실에 이어 10월에는 여성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실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꿈마을 도서관에서 한 권의 역사 자서전 쓰기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기류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돼 마련됐는데요. 구로삼동 주민센터 3층에서 열렸으며 성인 25명을 대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자서전 쓰기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좌는 김일규 열린북 대표가 진행하고 각자가 작성한 자서전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구로구는 앞으로 구민들이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GBS 구민 리포터가 전하는 구로의 뉴스를 만나보겠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BS 구민 리포터 김향나입니다. 구로 평생학습관 2관에서 하반기 부모 성장 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부모 성장 교실은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구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구로구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건강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수업입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이민규 교수의 표현해야 사랑이다 수업에 이어 이번에 니프타의 숲 정신분석 클리닉에 이승욱 대표를 초청해 청소년 사회적 신생아 아버지와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수업을 이어나갔는데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해 청소년기 자녀들의 바른 성장 방법을 배웠습니다. 구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구로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알찬 수업을 준비할 것입니다. 구로구민 및 관내 재직자 중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리스타트 구로 중장년 창업교실이 열립니다. 이번 교실은 무료로 진행되며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창업경진대회 실시 후 우수자 시상 및 상금 수여 형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동양미래대학교 캠퍼스타운 내 교육장에서 10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신청은 신청서 한부를 작성해 9월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동양미래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2610-517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로구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정보화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블로그 마케팅 및 상품 이미지 편집의 중급 수준 수업과 1인 방송국 나만의 방송 제작 및 편집의 중급 수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강료는 무료이며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총 4회 10시간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27일까지 구민정보화교육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민정보화교육 1544-238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주소 변경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고기한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며 서울 남부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변경이 가능한데요. 거소신고증인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860-34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끝으로 GBS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